네, 교재 623페이지에 있는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 안면 신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624페이지에 나오는 일반사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는 일곱 번째 뇌 신경으로서 운동, 특수 감각 및 부교감을 포함한 혼합 신경이다. 그리고 다른 신경으로부터 온 일반 감각 신경도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얼굴 신경은 운동성인 얼굴 신경과 운동성인 모터 너브가 주요 컴포넌트가 되는 안면 신경은 운동성인 얼굴 신경과 특수 감각성인 중간 신경 인터미디엇 너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 어쨌든 페이셜 너브 자체가 일반적으로 페이셜 러브 뭐 프라포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페이셜 러브 더하기 인터미디어 너브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페이셜 러브는 주로 모터를 담당해서 어디를 지배해요? 저희가 1학기 때 배웠던 페이셜 머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페이셜 러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셜 머슬들을 지배하는 모터 너브 컴포넌트 자체만을 페이셜 너브라고 부를 때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터미디언 너브 사실 이 인터미디언 너브의 기능들도 저희 치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요거를 합쳐서 페이셜 러브라고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신경은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뿌리로 시작되고 큰 뿌리가 바로 이 모터 너브죠. 얼굴에 분포하는 운동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모터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얼굴 신경이라 부르는 부분과 작은 뿌리가 바로 인터미디언 너브인데요. 이게 큰 뿌리, 이게 작은 뿌리입니다. 작은 뿌리인 인터미디언 너브는 요큰 뿌리, 일반적인 모터 너브, 페이셜 너브 와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신경인 베스티뷸로 카클리아 너브, 여덟 번째 뇌신경인 속귀신경 베스티뷸로 카클리아 너브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터미디언 너브, 자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인터미디언 너브라고 부르고 이 인터미디언 너브가 특수 감각 뭐죠? 특수 감각 맛입니다. 맛. 특수 감각과 부교감은 주로 분비에 해당되는데요. 침 분비, 뭐 샘의 분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특수감각과 부교감 섬유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얼굴 신경의 뿌리는 미달라 블롱가타의 알리브와 아래 손의 다리 인피리어 세레벨라 피덩클, 자 인피리어 세레벨라 피덩클이라고 하는 것은 판스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들러 블롱가타랑 판스 사이에서 나오는데, 메들러 블롱가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브가 있는 위치에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림을 잠깐 해서 브레인스템의 전면을 그려 보면 이렇게 엉덩이처럼 생긴 판스가 있고 이 판스에서 이렇게 3차 신경, 굵은 3차 신경이 나오죠. 마치 손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이 아래쪽에 이제 이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이건 폰스고 이게 미달라 오블롱가타일 때 미달라 오블롱가타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피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리브라고 하는 구성물이 있죠. 알리브라고 하는 구성물이 있어서 이 구성물 이 근처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7번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요. 7번이 나오는 거고 7번의 더 레터랄 쪽에는 8번이 나오죠. 베스티뷸로 카클리아가 나오고 7번의 미디알 쪽에서는 미디알이 아니고 미디알이라고 표현해 맞습니다. 미디알 쪽에서는 6번 앱듀센스가 나오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페이셜 너브, 베스티뷸로 카클리어 너브 이렇게 6, 7, 8로 나오는 것이 되겠죠. 아래 모서리에서 나오면 운동 뿌리는 안쪽에 속귀 신경의 바깥쪽에 중간 신경은 그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번 중에서도 8번 쪽에 가까운 쪽에 인터미디언 너브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 6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얼굴 신경의 성분, 컴포넌트에 대해서 보면은 일곱 번째 뇌신경이며 일반 감각, 운동, 특수 감각 및 부교감 신경을 포함하는 혼합 신경이며 다른 신경으로부터 오는 일반 감각도 있다. 자, 요거에서 앞선 그 3차 신경을 설명드릴 때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3차 신경 설명드린 것과 3차 신경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를 나눌 때 앞에서 총 7개의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GSA, GSE, GVA, GVE, SSA, SVA, SVE 이렇게 있죠. 네, 그 중에서 3차 신경의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배웠다시피 옵탈믹, 그다음에 맥실라리, 맨디블라, 너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다 전부 일단 기본적으로 감각 센서리 루트잖아요. 센서리 너브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맥실라리가 아니고 맨디블라 너브 세 번째까지 맨디블라 너브의 경우에 모터 너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서 앞쪽에 있는 이그 센서리 너브 같은 경우에는 센서리 루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얼굴 쪽에 있는 피부 및 근육의 체감각을 전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GS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SA. 네, 이게 이제 센서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골격근을 지배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게 GSE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왜 그렇지 않냐 하면은, 네, 그 얼굴 부분에 분포하는, 얼굴 인두 후두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근육은 브랑키얼 아치 기원의 골격근이고, 브랑키얼 아치 기원의 골격근의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뭘 쓴다고요? 네. 앞쪽에 셌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스페셜 비세랄 이퍼런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3차 신경의 경우에는 제너럴 조마틱 에이퍼런트랑 스페셜 비세랄 이퍼런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얼굴 신경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얼굴 신경의 경우 일반 감각이 있죠. 일반 감각은 마찬가지로 제너럴 조마틱 에이퍼런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운동이 있죠. 운동. 이 운동은 뭐예요? 운동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터 너브, 네, 페이셜 너브의 프로퍼라고 할수 있는 이 모터 너브가 앞에 있는 페이셜 머슬들을 대부분 지배하는데, 페이셜 머슬들을 지배하는데 이 페이셜 머슬 역시 브랑키얼 아치 기원의 골격근입니다. 따라서 예, 거기에 해당되는 SVE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예,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감각이라고 했는데 이 특수 감각, 인터미디엇 너브에서 나오는 특수 감각이 미각이죠, 미각. 특수 감각은 총몇 개라고 그랬어요? 다섯 개라고 그랬죠. 다섯 개여서 시각, 청각, 평형 감각, 그리고 미각과 후각인데 시각, 청각, 평형 감각은 뭐죠? 시각, 청각, 평형 감각. 이 특수 감각들은 모두 받아들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에이퍼런트입니다. 에이퍼런트. 그리고 특수 감각들은 특수 감각만 다시 한번 써보면 특수 감각의 경우에는 예, 전부 받아들이는 거니까 에이퍼런트이고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는 뭐가 되겠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는 스페셜이죠. 스페셜, 특수 감각이니까요. 스페셜 뭐 에이퍼런트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스페셜 소마틱 에이퍼런트랑 스페셜 비세럴 에이퍼런트 이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스페셜 소마틱 에이퍼런트는 시각, 청각 그리고 평형 감각, 평형 감각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스페셜 비세랄 에이퍼런트라고 부르는 것은 미각과 후각입니다. 따라서 올팩토리 너브가 SVA였는데, 여기에 있는 페이셜 너브도 SVA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부교감이죠. 부교감. 자, 부교감이 이때까지 있었던 신경 앞에서 다루었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뇌신경 중에서 부교감이 있는 신경은 3, 7, 9, 10입니다. 그죠? 3, 7, 9, 10인데 앞에 있었던 아큘로모터 너브가 있었죠. 아큘로모터 너브. 아큘로모터 너브의 컴포넌트 중에서 부교감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예, 제너럴 비세럴 이퍼런트입니다. 제너럴 비세럴 이퍼런트는 내장 감각이고요. 네, 그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섬유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있는 3, 7, 9, 10의 제너럴 비세럴 이퍼런트인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서 이 부교감 신경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예, 이제 동안 신경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이제 동공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침샘 같은 데에도 분포를 할 수가 있는데 침샘 혹은 뭐 누선, 예, 라크리멜 글랜드 같은 글랜드에 분포를 할 때는 분비를 촉진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동안 신경에서는 이제 표피를 좁게 하는 예, 스핑터 표필리에 분포를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교감의 경우에는 딜레이터 표필리에 분포를 하게 되는 거였는데요. 예, 여기 있는 이제 얼굴 신경에서는
General Visceral Efferent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분비가 되는 거나 혹은 뭐 표피리 확대 혹은 축소되는 것들은 전부 Muscle Action이라고 Effector라고 보게 된다면 Efferent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General Visceral Efferent 어쨌든 효과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꼭 머슬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내는 거라서 Efferent 네, 하행이죠. 하행. 상행이 아니라 하행을 뜻하는 거여서 예, 지금 그 페이셜 러브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조마틱 에이퍼런트, 제너럴 비세럴 이퍼런트, 스페셜 비세럴 에이퍼런트, 스페셜 비세럴 이퍼런트 요네 가지 컴포넌트를 가지는 다소 복잡한 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얼굴 신경의 구성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신경과 중간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동성인 얼굴 신경은 큰 뿌리 그리고 특수감각신경인 중간신경은 스페셜 센서리 파이버랑 파라심파테틱 파이버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네, 계속 앞에서 나왔던 요약과 일반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얼굴신경의 뇌에서 시작 부위인데요. 예, 요 부분은 나중에 핵을 설명드릴 때, 뉴클레어스를 설명드릴 때 다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1번 운동성인 얼굴신경은 다리 내 판즈에 있는 얼굴신경핵 모터 뉴클레어스 오브 페이셜 너브에서 시작한다. 모터 뉴클레어스 오브 페이셜 너브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네. 부교감 신경은 다리 내에 있는 수피리어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어스에서 역시 판스인데 판스에 있는 수피리어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어스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타액 핵이죠. 그리고 맛감각은 미달라 오브 롱가타에 있는 뉴클레어스 오브 솔리타리 트랙 혹은 솔리타리 뉴클레어스에서 그친다. 자, 여기 표현이 이제 시작한다가 아니고 그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맛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센서리 패스웨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서 그 혀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살리터리 트랙을 통해서 살리터리 뉴클레어스에 들어가는 거니까 최종 목적지는 물론 살리터리 뉴클레어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이제 살리터리 뉴클레어스에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중계가 되죠. 더 상행으로 중계가 되긴 하죠. 그다음 네 번째 일반 감각은 다리 내 판스, 미달라 블롱가타 숲내, 그리고 목척수, 서비컬 코드의 윗부분에서 있는 3차 신경 척수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밑줄을 한번 치시는 것이 좋겠는데, 3차 신경 척수의 스파이널 뉴클레어스 오브 트라이제미날 러브, 트라이제미날 러브의 핵의 일반 감각이 사실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 이제 일반 감각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신경에서 온 일반 감각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26페이지에는 얼굴신경의 성분과 분포에서 일반 감각은 무릎신경절. 자, 요 부분 이제 그 무릎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아마도 무릎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떠한 형태가 확 꺾여 있나 봅니다. 경로가.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의 말초 쪽에 작은 가지가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의 귓바퀴까지 아우리큘라 브랜치에 연결되어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아투스의 일부분과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의 부분에 피부에 분포한다. 예, 대략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은 얼굴 근육 그리고 플라티즈마, 네, 페이셜 머슬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플라티즈마 머슬은 사실은 목에 있는 근육이죠. 그리고 목 붉은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뭐예요?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은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중에서 뒷부분에 위치한 거죠. 두 힘살 근,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뒷힘살에 분포한다. 세 번째 특수감각신경은 혀의 앞쪽 3분의 2의 맛감각을 담당한다. 혀 앞쪽 3분의 2의 일반 감각은 뭐가 담당했었죠? 3차 신경이죠. 예, 링구알 러브죠. 맨디블라 너브의 분지인 링구알 러브가 담당을 했었고, 특수감각신경은 혀 앞쪽 3분의 2의 맛감각을 담당하는데, 뒤에 이름이 나오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신경으로 코다 팀파니 너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교감신경은 레크리말 글랜드, 그리고 네이잘 글랜드, 팔라타인 글랜드 및 혀밑샘 및 턱밑샘.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눈물샘, 혀밑샘, 턱밑샘인데, 나머지 코어샘이나 아니면은 입천장샘도 관계가 되어 있고 이것들의 분비를 예,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 신경 중에서도 이제 일반 감각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아투스하고 그다음에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사이에 있는 그 피부 부위. 실제로 이 귀에 분포하는 일반 감각은 상당히 다양한 신경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요. 이제 서비칼 쪽에서도 봤고요. 여기 나오는 베이거스 너브도 봤고, 그다음 7번 신경도 봤고, 그다음 귀의 앞쪽에서는 아우리큘러 템포랄이라고 하는 맨디블라 너브의 일부 신경도 봤고 해서 귀는 정말 여러 군데의 신경이 연합해서 일반 감각을 받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신경의 경로 그리고 얼굴 신경의 가지를 한꺼번에 그림을 통해서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책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비슷한 그림을 여러 개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과서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집합시켜서 그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그림들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림을 그림 7-93과 633페이지에 있는 그리고 627페이지에 있는 7-90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템 내에 있는 모터 뉴클레우스가 있죠.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날 너브가 있을 것입니다. 브레인스템 내에는 이 브레인스템 내에 있는 모터 뉴클레우스를 한번 그려본다면 대강 이렇게 이제 모터 뉴클레우스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얘가 나갈 때 이렇게 획 돌아서 나갑니다. 사실 여기서는 위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림을 그리지만 꼭 위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이유는 앱디센스 너브 뉴클레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게 되고, 얘에서 확 꺾이기 때문에 얘가 제뉴 오브 페이셜 러브가 되겠습니다. 제뉴 페이셜 러브. 그리고 여기쯤에 아마도 앱듀센스 너브는 뉴클레우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수피리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평면상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핵 부분을 이렇게 호라이젠탈 섹션 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것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저희가 설명드릴 페이셜 러브 컴포넌트죠. 이때 말하는 페이셜 러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작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페이셜 러브를 크게 보았을 때 전체 페이셜 러브는 페이셜 러브와 인터미디언 러브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페이셜 러브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모터죠. 모터 러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모터 러브이죠. 모터 너브가 아니라 뉴클레우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왜냐하면 3차 신경에도 있기 때문에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페이셜 러브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위치는 판스인데요. 판스의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 판스의 다른 부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핵이 하나 있죠. 다른 핵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뭐 굳이 따지면 이렇게 노뭐 황토색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요 핵의 이름은 수피리어 살리베이토리 하면 살리베이션 하면은 타액 분비가 되는 거고, 수피리어 살리베이토리 뉴클레어스 폰스에 있습니다. 역시 얘하고 그다음 미들 러브 롱가타 조금 아래쪽에 있는 미들 러브 롱가타에서 올라오는 핵이 또 하나 있는데, 이 핵이 바로 솔리터리 고리팩이라고 보통 부르는 솔리터리 뉴클레어스인 메들 러브 롱가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것이 바로 주행할 때 인터 미디엇 너브입니다. 인터 미디엇 너브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특수 감각과 부교감이 합쳐진 거죠. 굳이 따지면 밑에는 살리타리 뉴클레우스 살리타리 뉴클레우스가 특수 감각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우스는 부교감이죠. 부교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것을 합쳐서 페이셜 러브라고 부르죠.
뭐 저희끼리는 제일 앞에 있는 F를 대문자로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뭐 나눌 수는 있긴 한데, 여하간 이제 그 기본적인 페이셜 러브랑 인터미디엇 러브를 구분하는 것에 페이셜 러브는 모터 러브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약간 복잡하니까 조금 지워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 페이셜 러브 부분인데, 이때 이제 이게 어떤 구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두 개의 크레니얼 파사를 볼 때, 크레니얼 베이스 쪽을 보실 때, 여기에 들어갈 때 이제 7번하고 8번이 같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그게 인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입니다. 미터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확 꺾이게 됩니다. 확 꺾이게 되는데, 확 꺾이는 이 부위가 역시 이제 또 무릎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위에 있는 누클레우스가 들어 있었던 데는 여기가 판스이고, 여기가 미들럽 롱가타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것들은 브레인스템 내에, 즉 CNS 내에 위치하는 것들이니까 누클레우스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얘는 이제 이미 그 뭐랄까 나왔죠. 사실 나온 위치는 잘못돼 있습니다. 이게 나온 위치가 굳이 따지자면, 제가 한번 다시 중간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실상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좀 잘못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지금 이게 더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판스하고 미들럽 롱가타의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이에서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림에서는 좀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판스 부분은 계속 보시면 안될것 같아서, 위치가 잘못됐다고 할것 같아서 조금 지우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어쨌든 이게 이제 인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투스 부분을 투과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이제 갱글리온인데, 무릎처럼 확 꺾어졌기 때문에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입니다. 이 제니큘레이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앞쪽에 시상 탈라무스를 소개할 때 다이엔세팔론에도 나오는데요. 그 다이엔세팔론에 나왔던 것이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 미디얼 제니큘레이트 바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비주얼 패스웨이하고, 네, 그다음에 청각로를 다루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미드브레인의 그 텍턴 부위에 있는 수피리어하고 인피리어 컬리큘러스랑 서로 연결이 되죠.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패스웨이에 관련하는 것인데, 예, 이것은 이제 사실 탈라무스의 일부, 메타탈라무스의 구조물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인터널 캡슐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었죠. 인터널 캡슐이나 아니면은 코르푸스 캘로슴에서도 이제 제뉴라고 하는 것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 있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에서부터 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은 에서부터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인터미디엇 너브 성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죠.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는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이 너브는 수피리어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스에서 나온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교감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스컬의 크레니얼 베이스 쪽에서 보실 때, 크레니얼 베이스 쪽에서 보실 때 아마도 페트로스 포션,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포션 위에 보면은 하이에이터스 오브 페이셜 커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를 통해서 템포럴 본 내부로 들어갔다가, 전방으로 이렇게 주행하면서 다시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가 나오는 곳이 사실은 하이에이터스 오브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가 되겠고, 가서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테리고이드 커넬로 들어가게 됩니다. 테리고이드 커넬. 테리고이드 커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테리고이드 커넬. 아마도 이 테리고이드 커넬의 앞쪽에는 이렇게 바닥 쪽에 포레이먼 레스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뭐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살짝 지우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이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를 감싸고 있는 너브 플렉서스가 있죠. 인터널 카로티드 플렉서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목신경절인 이제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 나온 어떤 신경이라고요? 이미 앞에서 나왔었던 신경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딥 페트로잘 러브가 되겠고요. 얘는 뭐예요? 딥 페트로잘 러브는 교감이죠, 교감. 심퍼테틱이 되겠고,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는 부교감, 파라 심퍼테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커넬, 테리고이드 커넬을 지날 때에 대해서 이 부위, 테리고이드 커넬을 지내는 이 부분은 바로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비디언 너브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나가서 쭉 이렇게 해서 나가서 테리고이드 커넬의 전방에는 뭐가 있어요? 전방은 바로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에 뭐 이렇게 그려야 되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울 거지만 여기서 일단 한번 써보면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가 있는 것이죠.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가 있는 것이고, 여기 안에 있는 갱글리온이 뭐예요? 갱글리온이니까 핑크색으로. 네,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니큘레이트도 갱글리온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제 시냅스가 있어서 너브셀 바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이 있고,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가 있는 것인데,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건 사실은 맥실라리 너브잖아요. 맥실라리 너브. 그래서 이렇게 5에 2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5에 2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서 사실은, 네, 그레이터 페트로잘 너브는 시냅스를 하죠. 시냅스를 해서 신경절 이전 섬유가 여기서 이제 시냅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렇게 다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다가 나오는 신경이 자이고마틱 너브가 되죠. 예, 맥실라리 너브의 가지가 하나인 자이고마틱 너브가 되고, 자이고마틱 너브에서 위쪽에 옵탈믹 너브, 역시 맥실라리 너브의 하나인 옵탈믹 너브의 하나인 레크리말 너브, 너브와의 교통지가 여기에 있죠. 이거를 빨간색 별표로 한번 표시해보면 교통지가 있고, 얘를 통해서 신경절 이후섬유가 올라가서 레크리말 글랜드에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디페트로젤 러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냅스가 없이 올라가서 레크리말 글랜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뭐야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그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을 너무 인피리 오비탈 피셔 근처로 그려놨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는 신경섬유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팔라타인 브랜치들인데, 이 팔라타인 브랜치에서 나와서 나오는 것들이 밑에 있는 이제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랑 레서 팔라타인 너브, 얘들은 다 지금 맥실러리 너브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네이잘 브랜치도 있죠. 그뭐 포스테리어 네이잘 인피리어 브랜치나 혹은 뭐그 외에 안쪽으로 그 비강 안쪽으로 스페노 팔라타인 포라이멘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얘들에도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해서
그 뇌에 있는 코에 있는 네이잘 글랜드라든가 혹은 팔라타인 글랜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레크리말 글랜드가 주된 것이겠지만 그 외에 네이잘 글랜드랑 팔라타인 글랜드에서도 그 분비의 역할을 하게 되는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제뉴클레이트 갱글리온에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오게 되는데 페이셜 러브가 이거는 이제 전체 페이셜 러브가 내려오면서 중간에 이제 작은 가지를 운동 가지를 하나 내서 이 러브가 이제 너브 투 스타피디우스 머슬이에요. 스타피디우스 머슬이 있고요. 청각과 관련되어 있는 그 근육이죠. 스타피디우스 머슬이 있고 그다음 스타피디우스 머슬보다 조금 더 내려오게 되는데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굳이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얘도 인터미디엇 너브 성분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와서 책에 잘못되어 있는 건 너브 투 스타피디어스 머슬은 사실은 이거는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색으로 그려지면 사실 안 되고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것이 좋은데 워낙 신경이 가늘다 보니까 그냥 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사실은 어찌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너브 투 스타피디어스 머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그 제일 끝에 그 페이셜 러브가 나가는 구멍, 크레니얼 캐버티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 여러 군데로 나, 어, 여, 그 사실 구멍은 여러 개 있지만 완전히 바깥쪽으로 나가는 구멍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무슨 구멍이에요?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기 전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실 나오는 것은 나와 가지고 운동성 모터 뉴런이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전에 조금 상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인터미디언 너브 성분이 있죠. 이 인터미디언 너브 성분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살리터리 뉴클레어스부터 이렇게 계속 나온 신경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 신경의 이름이 코다 팀파니죠. 코다 팀파니. 네, 코다 팀파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코다 팀파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코다 팀파니는 이렇게 쭉 가서 예, 코다 팀파니의 성분에는 사실은 살리터리 뉴클레스에서만 온게 아니라 수피리어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스에서도 온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가서 뭐랑 합쳐지나요? 3차 신경에 있는 링구얼 러브랑 합쳐집니다. 3차 신경에 있는 링구얼 러브랑 같이 주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보면 여기 구강저 근처에서 이게 혀가 있고 구강저 근처에 있는 두 개의 침샘이 있지요. 그 침샘이 양옆에 있는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랑 그다음 혀 바로 중간에 있는 서브 링구얼 글랜드인데 여기에 다시 갱글리온이 하나가 위치하게 되고 이 갱글리온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교감성 신경이겠죠. 갱글리온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시냅스를 한 다음에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들을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랑 서브 링구얼 글랜드에 내게 되죠. 이것은 부교감이고요. 부교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갱글리온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신경들이 있죠. 이 신경들은 혀 앞쪽 3분의 2의 맛을 지배하는 신경들이죠. 그래서 얘들은 스페셜 비세랄 에이퍼런트라고 불리는 특수감각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다 팀파니에는 부교감과 그 다음에 특수감각이 둘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라이먼에서 나오게 되는 이 너브들은 그 그림은 이제 7-92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패로티드 글랜드 속을 지나게 됩니다. 이 앞쪽으로 나가는 가지가 조금 더 아래쪽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 가지가 위에 2개 그리고 밑에 3개 뭐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두 개를 부르기를 템포로 페이셜 디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요두 개를 템포로 페이셜 디비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세 개를 서비코 페이셜 디비전이라고 부르죠.
흔히 볼에다가 자기 손바닥 5개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템포로 페이셜 디비전은 위에 있는 것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템포럴 브랜치, 자이고마틱 브랜치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서비코 페이셜 디비전은 버칼 브랜치, 맨디블라 마지날 브랜치, 혹은 마지날 맨디블라 브랜치, 그리고 서비칼 브랜치, 이세 가지로 나눠서 총 5개로 됩니다. 이게 옆에다 다시 좀 그려보면 파로티드 글랜드가 대략 이제 요런 식으로 있고요. 여러분들은 63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뭐 사실은 얼기설기 되어 있는데, 굳이 이제 5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5개에서 다시 써보면은 템포럴 브랜치, 자이고마틱 브랜치, 버컬 브랜치, 맨디블라 마지날 브랜치, 그리고 서비칼 브랜치 이렇게 되고, 위에 두 개는 템포로 페이셜 디비전, 요거는 템포로 페이셜 디비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세 개는 템포로 서비콧 페이셜 디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운동신경, 페이셜 러브의 모터 뉴런은 이것만 지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프라하이어드 머슬의 뒷부분에 있는 애들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스타일로 하이어드 머슬이랑,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따지자면, 브랜치로 따지면 다이게스트릭 브랜치랑 스타일로 하이어드 브랜치가 되겠고, 또 따로 이름을 그냥 붙인다면 너브 투 스타일로 하이어드 머슬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데, 예책그 6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그대로 한다면 다이게스트릭 브랜치랑 그다음에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브랜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라이먼에서 나와서 바로 뒤로 향하는 신경이 있는데요. 이 신경을 나오자마자 사실은 얘들이 분지되기 이전에 나와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되겠네요. 이것을 퍼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너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일단 페이셜 너브의 개괄적인 분지와 626페이지에 있는 페이셜 러브의 경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성인 얼굴 신경과 특수 관광성인 중간 신경은 다리내 판스와 숨내 메들라 어블롱가타 사이에서 앱듀센스 너브의 바깥쪽에서 나와서 앱듀센스 너브보다도 더 레터럴 측면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와서 속귀신경과 함께 베스티빌로 카클리어 너브 8번과 함께 7, 8번이 함께 인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로 진행을 한다고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쪽 그림 다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여기가 인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죠. 여기가 인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를 그린 것이고, 여기에 7번과 8번이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귀 길에서 바닥 부분에서 속귀 신경과 분리돼서 페이셜 커넬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페이셜 커넬로 들어가게 되고, 페이셜 커넬로 들어가서 곧 90도로 구부러진다. 이 부위를 페이셜 커넬로 들어가자마자 90도로 꺾어지는 이 부위를 얼굴 신경에 감각 신경절인 무릎 신경절, 슬 신경절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어서 고실, 팀파닉 캐비티 뒷벽에서 활 모양을 이루어서 아래로 내려가 관자뼈의 붓꼭지 구멍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라이먼을 통해서 머리뼈 밖으로 나온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림 7-92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인터널 어쿠스틱 오프닝에 들어간 다음에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 되고요.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에서 이제 다시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 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붓꼭지 구멍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에서 나온 얼굴 신경은 패로티드 글랜드 속에서 앞쪽으로 들어가 아래 턱뼈까지 레이머스 맨디블의 뒷모서리에서 위까지인 관자 얼굴 갈래 템포로 페이셜 디비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템포로 페이셜 디비전과 그다음에 그 아래까지인 목 얼굴 갈래 서비코 페이셜 디비전 이거죠. 페이셜 디비전으로 나뉜다라고 돼 있고, 이들 갈래에서 다시 여러 개의 가지가 나와서 기밋샘 신경 얼기 패로티드 플렉서스를 형성하고
형성한 후에 방사상으로 다수의 근육까지인 머스큘러 브랜치, 말씀드렸던 총 5개의 브랜치 정도로 보통 나누어서 얼굴 및목 부분의 근육에 분포를 한다. 얘들은 운동신경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특수감각성인 중간신경 인터미디엇 너브는 운동성인 얼굴신경과 함께 페이셜 커넬을 지나다가 관자뼈의 붓꼬치 구멍 위쪽 6mm, 여기가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라민일 때 거기서부터 6mm라고 되어 있는데 꼭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6mm 부위에서 코다 팀파니 너브. 네, 코다 팀파니 너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코다 팀파니 너브가 여기서부터 나간다고 그랬고 코다 팀파니 너브로 되어서 운동성인 페이셜 너브와 분리가 된다. 지금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얼굴 신경은 특수감각과 부교감과 관계되는 부분과 운동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자, 얼굴 신경에서 특수감각, 맛감각이죠. 그리고 부교감, 세매 분비와 관계되는 부분은 그 부분의 신경절은 무릎신경절이다라고 되어 있죠. 슬신경절, 무릎신경절은 관자뼈의 얼굴 신경 무릎관, 제니큘럼 오브 페이셜 커넬. 예, 이제 페이셜 커넬 들어가자마자 확 꺾이는 부분을 제니클럼이라고 부르고 그 부분이죠. 얼굴 신경과 무릎에 위치하고 있는 방추 모양의 감각 신경절이다라고 되어 있죠. 무릎 신경절의 신경절 세포는 거짓 홧 신경절 세포 수도 유니폴라 갱글리온 셀이고요. 무릎 신경절에서 중추로 가는 가지는 인터미디엇 너브를 통해서 브레인스템으로 가고 무릎 신경절에서 말초로 가는 가지는 코다 팀파니 너브와 그레이터 페트로잘 너브가 되겠습니다. 무릎 신경절의 신경절 세포에 대해서 위에 나와 있던 것과 똑같은 말이 쓰여서 넘어가도록 하고 코다 팀파니를 통해서는 혀 앞쪽 3분의 2의 맛감각과 턱밑샘 및 혀밑샘의 분비섬유를 턱밑신경절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로 보내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코다 팀파니는 특수감각인 맛감각과 그 다음에 부교감 을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큰 바위 신경, 예,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 같은 경우에는 래크리말 글랜드, 팔라타인 글랜드 및 네이젤 글랜드 분비 섬유를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으로 보낸다라고 하니까 얘는 그냥 부교감만, 예, 부교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무릎 신경절에서 말초 쪽에 작은 가지 해서 무릎 신경절 말초 쪽에 작은 가지는 베이거스 너브의 귓바퀴까지 아우리큘라 브랜드와 같이 연결되어서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의 일부분과 꼭지 돌기 부위의 피부의 일반 감각으로 분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감각의 일부 귀 쪽에 있는 감각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무릎 신경절을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그림 이 이제 뭐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예, 그다음 다시 중간신경에 가지해서 특수감각성인 그 중간신경 인터미디엇 너브에 가지는 크게 큰 바위 신경과 코다 팀파니 고삭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다. 큰 바위 신경의 경우에는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의 가지이고 부교감과 관련되는 신경이다.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의 앞쪽에서 나오고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으로 가는 부교감 신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부교감 신경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경과 및 분비로서는 큰 바위 신경은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 시작한 교감 신경인 딥 페트로잘 러브.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딥 페트로잘 러브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레이터 수피리어 페트로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수피리어는 보통 최근에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그냥 페트로잘로만 쓰면 되는데 같은 신경이에요. 이 신경들이 이제 가서 그 스페노팔라타인 갱글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리고팔라타인 갱글리온으로 외우시고 네, 여기에 가서 이제 그 시냅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교감의 경우에는 시냅스가 없이 바로 라크리말로 가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시냅스를 하는 것 모양이 나와 있고요. 그 상목신경절에서 이미 여기에서 이제 교감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 갱글리온에서 시냅스를 하고 여기 테리고팔라타인 갱글리온을 지나가기는 하지만 시냅스는 없이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위 신경은 교감신경인 딥 페트로젤 너브랑 합쳐져서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
예, 익돌관 신경, 날개관 신경이 되고, 이어서 이 신경관은 테리고이드 커넬을 지나 테리고팔라텐 파사로 들어가서 날개 입천장 신경절인 테리고팔라텐 갱글리온에서 연접한 후, 예, 연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디페트로자리 아니고 그레이터 페트로자르만이죠. 시냅스를 한 후에 여기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 섬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첫째, 맥실라리 너브의 광대 관자 신경,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 혹은 자이고마틱 너브로 가는 것은 예, 자이고마티코 템포럴과 자이고마티코 페이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따지면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 쪽이죠.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 쪽으로 가는 것이 또그 3차 신경의 또 다른 가지인 옵탈믹 너브에서 나온 레크리말 너브를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서 네, 여기에서 커뮤니케이팅 브랜치가 서로 있는 것이죠. 요거랑 요거가 커뮤니케이팅 브랜치로 따라가서 레크리말 글랜드의 분비 섬유를 보낸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 이것이 주된 역할이고 또 다시 두 번째로 맥실라리 너브에 가진 팔라타인 너브들,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레서 팔라타인 너브 등 혹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네이젤 글랜드, 네이젤 브랜치들 해서 네이젤 글랜드와 팔라타인 글랜드의 분비 섬유를 보냅니다. 결국 부교감은 모두 눈물이든 침이든 이제 이런 이제 샘의 분비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코다 팀파니입니다. 코다 팀파니. 코다 팀파니 너브는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의 가지이고 맛감각 및 샘의 분비, 부교감과 감각되는 섬유 두 가지 모두 다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고실근 신경은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의 아래쪽에서 네, 방향상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방향상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게 되고 경관은 붓꼭지 구멍, 꼭지 구멍이 아닙니다. 붓꼭지 구멍,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라이먼의 위쪽 6mm 지점에서 앞쪽으로 급히 구부러져서 여기에서 지금 굳이 표시하자고 하면 네, 이렇게 확 꺾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예, 운동성인 얼굴 신경과 분리된 후에 링구얼 너브의 자 링구얼 너브는 뭐예요? 3차 신경의 맨디블라 너브의 파스테리 트렁크 예, 두꺼운 파스테리 트렁크 중에 중요한 가지인 링구얼 너브이죠. 링구얼 너브에 연결돼서 혀에 분포한다. 고실근 신경은 중간 신경의 가지로 특수 감각성과 부교감성에 관계된 신경이고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의 아래에서 나와서 팀파니 캐비티 뒷벽에서 수직으로 내려가 붓꼭지 구멍 스타일로 마스터이드 포라멘 위쪽 6mm 지점에서 갈라져 얼굴 신경과 평행하게 거꾸로 올라가다가 예, 여기서 이제 좀 그림에서 잘 표현이 안돼 있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가서 나오다가 살짝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부분인데요. 뭐꼭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네. 가다가 얼굴 신경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고실에 팀파니 캐비티 바깥쪽 벽으로 구부러져 고실 뒷벽의 피라밋 바닥과 고막의 부착 부분 사이에 있는 구멍인 뒤 고실 신경끈 구멍을 통해 고실로 들어간다. 네, 굉장히 복잡한데요. 뭐 여기까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실로 들어온 뒤에는 팀파닉 멤브레인 앞쪽 면에 있는 망치뼈 말레우스와 잉커스 사이를 지나서 네, 굳이 아셔야 된다면 바위 고실 틈새 페트로 팀파닉 피셔를에 있는 작은 칸 작은 관을 통해서 빠져나가 스파인 오브 스페노이드 본의 앞쪽에 이르고 이 가시를 비스듬히가 아니고 비스듬히 지난 뒤 관자 아래 오목 인프라 템포럴 파사로 들어간 후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과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사이에서 앞쪽으로 급격히 구부러져 혀 신경에 연결되어 혀의 앞쪽 3분의 2 맛감각과 부교감 신경절 이전 섬유가 턱밑 신경절과 혹은 혐의샘, 턱밑신경절에 들어가서 시냅스를 해서 신경절 이후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 섬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에 의해서 서브링구얼 글랜드 및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에서 분비 섬유를 보낸다. 매우 복잡한 설명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경로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두시면 되고 키가 되는 것은 페트로 팀파닉 피셔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붓꼭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나온다라는 것 정도. 즉, 붓꼭지 구멍으로 나오는 신경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네, 6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맛, 감각 및 샘의 분비 해서 고실근 신경에는 혀의 앞 3분의 2 맛감각과 관계되어 있는 섬유와
서블링구알 글랜드 및 서맨디블라 글랜드 분비에 관계되는 섬유를 포함하고 있다. 뭐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이미 설명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운동성인 얼굴 신경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운동성인 얼굴 신경은 판스와 메들러브 존과타 사이에서 나와서 인터널 어쿠스틱 메투스를 통해서 템포럴 본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페이셜 커넬을 지나서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 아까 막 그렸었던 이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을 통해서 머리뼈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요것들의 가지는 내려오다가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의 그 포레이먼 쪽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코다 팀파니보다 더 위에서 너브 투 스타피디우스 머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다치게 되면은 청각 과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에서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가지로서는 나오자마자 있는 파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너브 해서 후 이계 신경이 있는데요. 요것은 다시 앞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좋을 텐데,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예, 파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너브예요. 뒤 귓바퀴 신경은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 가까이에서 일어나서 꼭지 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이 그림에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는 사실 이거지요. 예,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의 앞쪽으로 올라가 아우리큘라 포스테리어 머슬. 자, 저희가 귀 주위의 근육을 배울 때 나왔었습니다. 머슬과 뒤통수 이막은 아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 자, 이 머슬은 굉장히 긴 머슬인데 중간에 갈레아 아포 뉴로티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아시피토 프론탈리스의 뒤통수 임살, 아시피탈 벨리 혹은 뭐 아시피탈 머슬이라고 하는 것의 뒤통수 쪽에 분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이뒤 귓바퀴 신경은 베이거스 너브의 귓바퀴까지 아우리큘라 브랜치와 연결되어서 아우리큘의 뒤쪽 부위와 바깥 귓구멍,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아투스 주변의 감각지도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힘살근까지 해서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수프라하요이드 머슬의 그두 가지. 그 슈퍼라하이드 머슬의 후방부에 있는 두 가지죠.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포스테리어 벨리에 분포하고, 그리고 스타일로 하요이드 브랜치. 당연히 이것도 뒤쪽인 게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템포럴 본의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에서부터 하요이드 본에 이르는 근육이니까 수프라하요이드 치고는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 이두 가지의 분포를 한다라고 이쪽 편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세 개, 요세 개가 지금 말씀드린 붓꼭지 구멍에서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패로티드 글랜드 속에서 일어나는 가지, 머리뼈 바깥부분이죠, 당연히. 예, 붓꼭지 구멍을 통해서 머리뼈 밖으로 나온 얼굴 신경은 패로티드 글랜드 속으로 들어가 패로티드 플렉서스를 형성하고, 이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템포로 페이셜 디비전과 서비코 페이셜 디비전으로 나누고, 이후에 다섯 개의 머스큘라 브랜치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뭐 동일한 내용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종말 가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짚어서 보면은 템포럴 브랜치, 자이고마틱 브랜치, 버컬 브랜치, 마지날 맨디블라 브랜치, 서비컬 브랜치,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예, 계속해서 그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636페이지를 읽어봅니다. 템포럴 브랜치는 광대할 자이고마틱 아치를 지나 위쪽으로 가고, 광좌 부위 템포럴 리전으로 가는 가지는 앞 귓바퀴근 아우리큘러스 안테리어 머슬과 아우리큘러스 수피리어리스 머슬, 수피리어 머슬에 분포하고, 앞쪽으로 가는 가지는 아시피토 프론탈리스의 프론탈 벨리, 그리고 올비큘라리스 어큘라이 머슬 및 코루게이터 슈퍼실리아이 머슬. 자, 1학기 때 배우셨던 머슬,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자가지 템포럴 브랜치는 맥실라리 너브의 광대 관자 신경,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와 아래턱 신경의 귓바퀴 관자 신경, 아우리큘로 템포럴 너브와 서로 교통하여 감각 신경 섬유를 받는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는 예, 이 부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위가 받는 너브가 다시 그 3차 신경 중에 있는 위턱 신경에도 있고 아래턱 신경에도 있는데, 각각 위턱 신경에는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죠. 네, 자이고마틱 너브가 이제 그 자이고마티코 오비털 포레이먼을 통해서 두 군데로 나가잖아요, 얼굴 쪽으로. 그래서 자이고마티코 페이셜과 자이고마티코 템포랄이 되는데, 그 템포랄 너브와 합쳐지고, 이 자이고마티코 템포랄은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라크리말 러브와 서로 교통지를 가지고 있는 그 신경이죠, 바로. 그 다음에 아래턱 신경에는 이제 아우리큘로 템포랄 러브가 있었습니다. 그것과도 교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광대가지, 자이고마틱 브랜치는 광대할, 자이고마틱가치. 자, 이 그림에서 광대할이 어느 거예요? 광대할은 보시면 이게 광대할이죠. 자이고마틱 아치이고요. 광대할 높이에서 얼굴을 가로질러 오비트의 아래 쪽에 이르러 올비클러스 오큘라이 머슬과 자이고마티쿠스 머슬들,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와 마이너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분포한다. 그리고 광대가지는 옵탈믹 너브의 가지인 레크리말 너브와 위턱신경, 맥실라리 너브 가지인 광대 얼굴신경,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너브, 위에서는 자이고마티코 템포럴이 있습니다. 걔랑 교통을 하고요. 아래쪽 광대가지들은 보컬 너브와 교통을 하고 눈확 아래 신경 얼기, 인프라 오비탈 플렉서스의 일부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가지. 자, 볼가지는 다른 가지들보다 크며, 네, 크고, 그 다음에 깨물근 마세터 머슬의 바깥쪽 면을 따라가서 앞쪽으로 가서 오비트의 아랫부분과 입 주위에 분포를 하죠. 예, 프로세러스 머슬, 올비큘러스 오리스 머슬, 벅시네이터 머슬, 내셀리스 머슬, 그리고 레베이트 레비 수피리오리스 머슬 등의 분포를 합니다. 볼 가지 중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깊은 가지들은 볼근 벅시네이터 머슬과 입둘레근 올비큘러스 오리스 머슬에 분포하고 아래턱 신경의 가지인 볼 신경들의 가지와 교통한다. 자, 아래턱 신경의 가지 중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안테리어 트렁크잖아요. 안테리어 트렁크에서 나오는 네 가지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운동 컴포넌트가 없었던 것이 보컬 러브 혹은 롱 보컬 러브죠. 얘들과 이 지금 페이셜 러브의 보컬 브랜치, 페이셜 러브의 보컬 브랜치가 이렇게 교통을 한다라는 건데, 이 페이셜 러브의 보컬 브랜치는 운동 신경이고, 맨디블라 러브의 보컬 러브는 장엽 신경은 감각 신경인 것이죠. 네,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맞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맨디블라 마지날 브랜치. 맨디블라 마지날 브랜치는 플라티즈마 머슬과 아래 입술 내림근 디프레서 랩이 인피리어리스 머슬보다 더 깊이 위치하고 아래 턱뼈의 아래 모서리를 따라서 입쪽을 향해 지나가면서 아래 입술과 턱에 있는 근육들, 즉 멘탈리스 머슬이라든가 디프레서 랩이 인피리어리스 머슬 등에 분포하고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의 턱극 신경 멘탈 너브와 교통을 한다. 뭐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까지, 서비컬 브랜치는 플라티즈마 머슬보다 더 깊게 위치하고 앵그로 맨디블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서 플라티즈마에 분포한다. 네, 이것이 되겠지요. 네, 계속해서 638페이지에는 턱밑 신경절 서브맨디블라 갱글리온을 설명드립니다. 턱밑 신경절은 2 내지 5mm 정도의 작은 방추 모양의 신경절이고요. 위치는 하이오 글로서스 머슬의 바깥쪽 면에 놓여 있고 두 개의 작은 신경에 의해서 혀신경, 링걸 너브 밑에 달려 있습니다. 세매 분비는 인터미디언 너브의 고실끈 신경, 네, 코다 팀파니 너브를 거쳐서 링걸 너브로 온 신경절 이전 섬유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가 턱밑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하고 이어서 신경절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 섬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서브링걸 글랜드에 분포한다. 저기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네,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가서 여기서 이제 시냅스를 하죠. 시냅스를 한 다음에 여기랑 이제 짧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라심파테틱 파이버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서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 올라온 심파테틱 파이버들이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턱밑 신경절 서브맨디블라 갱글리온의 가지로서 먼저 파라심파테틱 브랜치는 인터미디어 너브의 코다 팀파니를 거쳐서 링걸 너브로 들어온 신경절 이전 섬유가, 예,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에서 시냅스에서 신경절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 섬유가 되어서 서브링구알 글랜드 및 링구알 서브링구알 글랜드, 그다음에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그리고 뭐 조그만한 소타액선인 링구알 글랜드에 이른다 해서 요약해서 보시면은 시작은 수피리어 살리베이토리 뉴클레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터미디언 너브, 코다 팀파니, 링구알 너브,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 예, 서브맨디블라 글랜 갱글리온, 예,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 그다음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혹은 서브링구알 글랜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감가지 심퍼테틱 브랜치는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 나오고 위목 신경절에서 나온 후 신경절 이후 섬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얼굴 동맥 페이셜 아터리 예, 페이셜 아터리를 따라서 턱밑 신경절에 이르고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하지 않습니다.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나 서브링구알 글랜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뭐 밑에 있는 순서는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4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페이셜 러브의 요약 한번 보도록 하고 그 표를 그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셜 러브는 저희가 하는 이 페이셜 러브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페이셜 러브 더하기 인터미디언 러브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페이셜 러브 같은 경우에는 GSA가 있죠. General Somatic Affere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General Visceral, 머리와 손이 같이 움직이지를 않는군요. General Visceral Effere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ecial Visceral Afferent가 있고 Special Visceral Efferent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일반 감각해서 그 각각 분포하는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 641페이지인데, 네, General Somatic Afferent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주신경의 가지와 함께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것으로서 귓바퀴 뒤쪽 부위, 어리클의 뒷부위 피부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리고 네, External Acoustic Meatus에 분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일반 감각입니다, 일반 감각. 그 다음, General Visceral Efferent인데요. General Visceral Efferent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표와 이제 좀 그림이 조금 달라진 셈인데, 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자고 하면, 네, 그걸 그대로 맞춰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pecial Visceral Efferent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운동이 바로 Special Visceral Efferent입니다. 왜 Special Visceral Efferent라고 하는지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Branchial Achy기원의 골격근의 경우에는 Special Visceral Efferent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자, Special Visceral Efferent에 해당되는 것들. 자, 일단 먼저 얼굴 근육. 네. 얼굴 근육, 페이셜 머슬 전체에 다 분포를 하죠. 그 다음, 플라티즈마 머슬, 목 근육이지만, 플라티즈마. 어디서요? 서비컬 브랜치죠, 사실. 예, 페이셜 러브가 이제 스타일로 마스터이드 포라이먼을 나온 다음에 있는, 예, 서비코 페이셜 브랜치 중에서 서비컬, 머스큘러 브랜치의 서비컬 브랜치가 플라티즈마 머슬에 지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우리큘라 포스테리어 머슬. 아우리클라리스 포스테리어 머슬은 아우리클라리스 수피리어, 아우리클라리스 안테리어, 그리고 아우리클라리스 포스테리어 이렇게 세 개가 분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포스테리어 머슬에 분포를 하고 이 신경은 브랜치의 이름은 파스테리어 아우리클라 너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스타일로 마스터이드 포라이먼을 나와서부터 바로 이렇게 가는 신경 중에서 예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과 포스테리어 벨리 오브 다이게스트릭 머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페이셜 머슬은 숫자가 20개가 넘죠. 네. 그다음 SVA는 뭐예요? Special Visceral Afferent인데 스페셜은 특수라는 뜻이고요. Visceral은 내장이어서 특수 내장이고 수입 감각인데 이 부분은 바로 맛이죠. 맛. 맛이 되겠고 이것은 어디? 혀 전방 3분의 2의 맛. 신경 이름은 코다 팀파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SVE라고 하는 것이 네, SVE가 아니고 지웠는데 GVE죠. GVE. SVE는 앞에서 나왔다시피 예, 페이셜 머슬 등을 얘기하는 거고 GVE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교감이죠. 네, 여기다 쓰면은 좀 부적절하네요. 아래쪽에다가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부교감이 되겠고 부교감이 되고 이 부교감에 해당되는 것의 분포는 일단 레크리말 글랜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서브 링구알 그리고 서브 맨디뷸라입니다. 물론 라크리말 글랜드의 분포 가는 것은 뭐예요? 그레이터 페트로잘 너브이고요. 부이고요. 서브링구얼과 서브맨디뷸라에 가는 것은 코다 팀파니죠. 코다 팀파니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것도 하죠. 그리고 그레이터 페트로잘 너브에서 라크리말 글랜드 말고도 팔라타인 글랜드랑 네이잘 글랜드 등에도 분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641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써서 정리를 해 보았고요. 네. 계속해서 642페이지의 부교감 세매 분비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부교감 신경은 기본적으로 부교감 신경은 전부 세매 분비인데 일단 인터미디언 너브에서 나오는 거죠. 네, 인터미디언 너브가 나와서 얘가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으로 가죠. 여기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코다 팀파니이고, 또 하나는 그레이터 페트로잘이죠. 코다 팀파니는 어디에 합류를 하나요? 링구얼 러브죠. 링구얼 러브는 맨디블라 너브의 파스테레 트렁크까지이죠. 여기에서 신경절은 어디죠? 신경절은 서브 맨디블라 갱글리온으로 가는 것이죠. 서브 링걸 갱글리온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서 가서 두 군데 어디?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랑 이건 갱글리온이라고 다 써야 되겠네요. 이건 글랜드. 그다음에 서브 링구알 글랜드로 가는 게 되겠고, 그레이터 페트로잘은 어디로 가요? 그레이터 페트로잘은 일단은 뭐 합쳐지는 거는 여기서 이제 교감이랑 합쳐지는 교감신경의 이름은 딥 페트로잘인데, 일단 가는 그 갱글리온의 이름은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이죠.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눠져서, 네, 팔라타인 너브 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고마틱 너브, 더 자세하게는 자이고마티코, 메티코, 템포럴 너브. 이건 어디 거? 예, 맥실라리 너브죠. 팔라타인 너브도 물론, 팔라타인 너브도 물론 맥실라리 너브입니다. 가서, 어디에? 예, 주로 분포하는 건 팔라타인 글랜드, 혹은 네이잘 글랜드이죠. 네이잘 글랜드는 어떻게? 팔라타인 너브가 내려오면서 파스테리어 인피리어 네이잘 브랜치를 내고, 그리고 상방에서는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 상에서 이제 내조 맥실라리 너브를 포함하는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네이잘 브랜치, 미디아라고 레터럴인데 그쪽으로 내니까 그쪽 안에 있는 네이잘 글랜드에 분포를 하는 거고,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는 옵탈믹 너브 V1, 아 V가 아니죠. 사실 뭐 흔히 V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부르는데 5-1이죠. 그러니까 옵탈믹 너브의 레크리말 너브랑 커뮤니케이팅 브랜치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레크리말 글랜드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분비를 관장하게 됩니다. 643페이지에 나오는 표들은 앞에서 했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앞에서 반복한 내용들을 그대로 한 것들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실제로는 거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에 있는 그림 7-102부터,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그림들은 그림을 대충 보시면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약간씩 차이를 두고 나타낸 것이니까 서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이 그림 뭐 이런 그림들은 지면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굳이 낸다고 하면 그림들을
보여주고 그림들을 보여주고 그중에서 어떤 성분인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본가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7페이지에 있는 요약을 보시면 그 얼굴 신경 중에서 주요한 얼굴 신경 중에서 주요한 신경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신경들이 이때까지 앞에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터 페트로잘 너브이고요. 그다음 코다 팀파니. 뭐두 개가 가장 중요한 신경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신경인 등작은 신경으로서 너브 투 스타피디어스 머슬이 있고, 그다음에 귀 뒤쪽으로 가서 귀 뒤쪽으로 가서 그 베이거스 너브와 함께 그귀 근처를 지배하는 파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너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타일로 하요이드랑 다이게스틱 머슬의 포스테리벨리로 가는 가지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얼굴에 가서 패로티드 글랜드 속에서 이렇게 패로티드 플렉서스를 형성하면서 하는 것들이 템포럴 브랜치, 자이고마틱 브랜치, 보컬 브랜치, 맨디블라 마지날 브랜치, 서비컬 브랜치 등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들. 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퀴즈 비슷하게 한번 내본다면, 지금 이제 앞에서부터 3차 신경과 그리고 안면 신경, 얼굴 신경을 이렇게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 신경들이 수프라하이드 머슬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은 수프라하이드 머슬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나요? 사실은 제니오 하이오이드가 언급이 안 됐죠. 수프라하이드 머슬 네 가지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신다고 하면, 네, 그 앞에서 나왔던 다이게스틱 머슬, 그리고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외에 제니오 하이오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니오 하이오이드를 지배하는 신경은 뭘까요? 네, 이야기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3차 신경과, 예, 얼굴 신경은 아닌 모양이죠, 그죠? 실제로 이제 이것은 그 서비컬 러브 중에 첫 번째 서비컬 러브 혹은 하이포글로셀 러브랑 이제 같이 오는 그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에서 빠졌고요. 네, 나중에 뭐 하이포글로셀 러브를 할때 언급이 잠깐 될지. 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셜 러브의 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페이셜 러브는 판스 레벨에서 호라이젠탈 섹션을 하게 되었을 때, 판스 레벨에서 호라이젠탈 섹션을 하게 되면 판스는 이렇게 크게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안쪽에 뒤쪽 이쪽은 포스 벤트리클이 되는 것이죠. 포스 벤트리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 빌럼이겠죠. 일종의 빌럼이 될 텐데, 여기에서 보면 예, 판스의 테그멘텀 부위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예, 여기에 그 원래 여기가 페이셜 컬리큘러스죠. 페이셜 컬리큘러스가 되고, 이 페이셜 컬리큘러스의 아래쪽에 네, 앱디센스 너브의 뉴클레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좀그 아래쪽에 뭐 색깔을 핑크색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예, 페이셜 너브의 모터 뉴클레어스가 있는 것이죠. 이 모터 뉴클레어스는 아까 제뉴라고 표시한 부분처럼 이렇게 그 앱디센스 너브의 뉴클레어스를 이렇게 휘 감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굳이 따지면 앱디센스 뉴클레어스보다는 더 앱디센스 뉴클레어스는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앱디센스고 얘가 페이셜이겠죠?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핵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다른 핵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 있는 뉴클레어스가 색깔을 다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이 뉴클레어스는 뭐죠? 이 뉴클레어스는 수피리어 살리베토리 뉴클레어스입니다. 얘도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게 6번보다는 더 안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붙어서 나갈 테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굳이 설명을 따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붙어서 나가는 걸로 드리지 않고 6번은 지우겠습니다. 복잡하니까. 뭐
다른 실제로는 같이 붙어서 나가는 거지만 조금 다른 경로로 일단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가서 얘는 말초에서 일단 시냅스를 한번 하죠. 지금 그렸던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부교감 신경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아마도 뭔가 살리버리 글랜드가 있겠죠. 살리버리 글랜드라든가 뭐 다른 글랜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포스트 갱글리오닉 글리오닉 패러 심퍼테틱 패틱 파이버가 되겠고요. 여기가 일종의 어떤 다른 갱글리온일 텐데 대표적으로 뭐 테리고팔라타인 갱글리온일 수도 있고 혹은 뭐예요? 서브 맨디블라 갱글리온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너브는 당연히 이렇게 나갈 때 코다 팀파니일 수도 있고, 혹은 그레이터 페트로자일 수도 있는 것을 그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미달로 블롱가타 수준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미달로 블롱가타의 이제 라스트랄 파트가 될 텐데, 미달로 블롱가타의 라스트랄 파트에 이렇게 절반 정도만 그리게 되면 이 위쪽에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한세개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서 보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것이 이제 뭐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절반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3차 신경의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입니다. 스파이널 뉴클레우스가 안쪽에 있고요.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을 때 3차 신경의 핵이 이런 식으로 프린시팔 센서리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있고 그다음 아래쪽에 미달럽 롱가타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미달럽 롱가타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이것들은 이제 판스랑 미드브레인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미드브레인에 있는 것은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가 되겠고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가 됐고 이거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서 미들 롱가타 및 스파이널 코드의 일부까지 여기가 이제 포레인을 마그늄이라고 생각하면 내려가는 이 스파이널 뉴클레우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색깔을 다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면 이게 지금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우스인데 이게 앞쪽에 있고 근데 얘가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 파이버들 파이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핵에 들어갈 때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트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트랙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트랙을 부르는 거 이거 트랙은 이제 사실 액선이잖아요. 그 X 조마가 아니라 액선 쪽인데 액선 쪽에서 이것을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사실은 저기 그 스파이널 코드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더 안쪽에 위치한 곳에 좀더 안쪽에 위치한 곳에 이제 살리터리 뉴클레어스 말씀을 안 드렸던 살리터리 뉴클레어스는 메들럽 롱가타에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모터 뉴클레어스 그러니까 그 페이셜 뉴클레어스 중에서 모터 뉴클레어스랑 그다음에 수피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레어스 같은 경우에는 판스에 있는 거예요, 둘 다. 그에 비해서 살리터리 뉴클레어스는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래쪽이지만 이제 미들럽 롱가타 중에는 이제 그 라스트랄 쪽에 있는 것인데 이 그림을 보면 라스트랄 쪽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 포스 벤트리클이 있는 것이면 라스트랄 쪽이죠. 그죠? 여기서 있을 때요 안쪽에 여기 부분에 이제 수피리어 살리바토리 죄송합니다. 솔리터리 뉴클레어스가 있고 이 솔리터리 뉴클레어스부터 나온 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제 어떤 그 갱글리온인데 이 갱글리온이 바로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죠.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 되고 여기서 쭉 나가는 것이 뭐예요? 코다 팀파니죠. 이 코다 팀파니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수피리어 살리베이터리에서 나오는 거랑 서로 합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합쳐지는 건데 일단 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 나가서 코다 팀파니로 가는 것이고 똑같이 여기에 있는 것에 지금 그 비슷한 개념으로 스파이널 트랙이 있는 것처럼 여기를 살리터리 트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셜 러브 뉴클레어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페이셜